한없이 잠시만요.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? 내가 승현 씨한테 말할 의무가 있습니까? 호남 씨. 이모님한테 추궁당한 것도 언짢지 않습니다. 우리 이러지 말고 어디 가서 얘기 좀 해요. 참 이상하군요. 친남매 아니지 않습니까? 제가 제주도 가서 미라 부모님한테 직접 말씀드리겠다고요. 미라가 안쓰러워서 그러죠. 친남매는 아니지만 봤잖아요. 우리도 한 식구처럼 사는 거. 저 좀 그만 괴롭히세요. 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. 정말 한 대 때리고 싶네요. 약혼이 무슨 장난입니까? 장난 아니니까 바로잡으려고 하는 겁니다. 끼어들지 마세요. 미라, 호남 씨 정말 많이 좋아해요. 좋아한다고 되는 거 아니죠. 승현 씨는 강주 씨 안 좋아해서 거절당했습니까?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? 사랑한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아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? 약혼까지 하려던 사람한테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? 승현 씨하고 할 얘기 아닙니다. 얘기 좀 해보려고 했는데 싫대요. 파혼하겠다고 마음 굳힌 것 같아요. 저 바보는 그럼 자기 사람도 아닌 사람 붙잡고 지금까지 씨름한 거야? 니들은 왜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어?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몰라? 꼴 좋다. 펑펑 차이고 참. 엄마. 사람 보는 눈이 없으면 말이라도 들어 좀. 난 CEO야. 사업가라고. 적어도 아닌 사람한테는 투자 안 해. 사랑이 투자예요? 적어도 마음은 알아야지. 이렇게 파혼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을 뭘 믿고 미국에서부터 좋아져 하고 나선 거야, 그럼? 주무세요. 미라 일어나면 제가 얘기해 볼게요. 아, 창피하다. 아들이나 딸이나. 참. 아, 은혁아. 형, 더 이상 우리 누나한테 당하지 말고 그냥 둘이 받아버려. 와, 대체 이별 여행이 뭐야? 사람 놀려? 가지고 놀아? 하, 진짜 우리 누나지만 정말 재수지. 어? 잘난 척 너무 하는 거지. 내가 우스우니까. 우스운? 뭐, 형이 좀 우스운 데가 있긴 있지. 아, 그렇다고 사람을 그렇게 우습게 보나? 우스운 사람이라도 우습게 보면 안 되지. 이은 형 너 맞는다. 난 형 믿어. 아이고, 애야, 믿는 도끼 벌써 발등 찍혔다. 아, 형은 순정파잖아, 나처럼. 너처럼? 에휴, 순정이고 뭐고 다 귀찮다. 지쳤어. 이젠 누구 말대로 사랑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. 은빈은 요즘 학원 강의 다닌다면서. 어디 가서 누구랑 싸움이나 한 판 했으면 시원하겠다. 너 신세 한탄하려고 나 불렀구나? 형, 난 뭘 하면 좋을까? 생각은 해봤어? 아, 요리가 하고 싶은데. 아, 엄마는 자꾸 펄펄 뛰셔. 은비 다니는 학원에 학생으로 가서 공부하래, SAT. 우리가 공부하고 인연이 좀 멀긴 하지. 은혁! 어? 야, 너 어떻게 왔어? 승현 오빠가 알려줬어. 아, 형! 뭔 마! 사랑 싸움 하지 마. 아주 징글징글거려. 너희라도 그냥 예쁘게 사랑해라. 아, 넌 또 그건 뭐야? 아, 이거 먹자. 배우는 학생이 줬어. 형, 얘 이런 데니까. 아까 낮에는 꽃 받아온 거 있지? 은혁, 애처럼 좀 굴지 마. 어, 정말. 뭐야, 이거? 미안해. 미안해? 미안해요. 아, 귀여운 아가씨네. 우리 같이 한잔할까? 아니, 괜찮아. 그래, 그냥 아예 말 깎고 한잔하자. 아, 저기요. 죄송합니다. 그 말이 서툴러가지고요. 됐어. 넌 뭔데 끼어들어. 아가씨, 가라. 한잔하자. 아, 그만하세요! 어린 놈이 하란 말은 말이 좀 그러네. 뭐가 그래? 어린 다 네 동생이야? 아들이야? 야! 은혁, 그만해, 그만해. 에이씨, 진짜. 아이씨. 야, 꼬나구는 어떻게 할 건데? 처음부터 마이크하고 놀자고 네가 그랬잖아. 아니라고!
갈 거예요. 네. 이강주. 호남 씨. 이강주. 왜? 왜 이러는데 정말? 내 마음도 마음이야. 너무 무시하지 마. 무시하는 거 아니야. 나 파혼하겠다고 했어. 뭐라고? 왜? 정말 몰라, 성은이? 정말 몰라? 내가 왜 이렇게 헤매고 있는지 정말 몰라서 물어? 몰라. 아니, 알고 싶지도 않아. 그래, 너한테 다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몰라. 하지만 미라한테 못 가겠다고 했어. 호남씨 진짜 답답하다. 제발 정신 좀 차려. 7년 전하고 같은 실수를 또 할 수는 없어. 지금 호남씨가 7년 전처럼 실수하지 않는 건 미라를 잡는 거야. 아니, 내 인생에서 널 놓친 것 같은 실수는 없어. 있을 수가 없어. 미련하게 다 겪고 나서야, 다 아프고 나서야 알았어. 두 번 다시 널 놓칠 수 없어. 호남씨, 제발. 도와줘, 강주야.